안녕하세요. 하늘의 역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우리의 자랑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. 먼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짧아서요. 뭐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. 또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. 예, 그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. 삼국시대에서 당연히 신라가 먼저 앞으로 와야 됩니다. 왜? 첨성대 때문에 그런 거죠. 예. 그래서 신라는 단연 첨성대가 있어서 돋보입니다.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 동양 최고 그러거든요. 동양에서 제일 오래됐다고요. 근데 이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닐까, 세계 최고는 아닐까, 이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.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장 시절에 이거 세계 최고가 아닌가 하고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, 그 당시는 이제 영국의 그 스톤헨지 같은 곳에서 예, 천체 관측을 했다는 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뚜렷한 어떤 근거가 없어서 세계 최고 그 유물 등록이나 이런 걸 추진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그동안 많은 그 글들이 나와서 스톤헨지는 천문대 기능이 없었다, 이런 것이 많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천문대가 아닌가 한번 조사해 볼 그 가치가 있게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하여튼 만일 첨성대가 또 우리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확인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천선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신라 시대에는 특히 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해식의 파편이 나와서 이미 그 해식의 정도는 흔히 쓰였다, 그렇게 이제 믿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첨성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뭐 어떤 사람들은 첨성대가 별 본 건 맞냐, 그 뭐 재단 아니냐,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이 첨성대를 보시면은 별을 위에 올라가서 봤느냐, 뭐 들어가서 통로를 통해서 봤느냐, 뭐 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이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옛날에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다봤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. 예, 그다음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첨성대 모양이 중요합니다. 일단 보시면요, 요 창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요 창 위에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 단위입니다. 요 맨 위에 거 빼고요. 예. 그다음에 이 밑으로 한번 볼까요? 밑으로 보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입니다. 역시 뭐 기저석이나 이런 거 빼고요.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열두 단이 됐느냐? 왜 13단이 아니라 왜 11단이 아니라 12단일까요? 이거는 12단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. 그 다음에 돌의 개수도요, 이 밑에 뭐 기반석이나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400개가 넘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2단, 그쪽 그 안에 있는 돌만, 맨 위하고 아래에 있는 돌들 다 빼고, 여기 있는 돌들만 하면은 366개 근처입니다. 네,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세느냐, 뭐 또 창틀 세느냐, 뭐 복잡한데요. 어떻게도 뭐 370이 나오거나 뭐 그렇지, 뭐 전혀 다른 200몇 개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즉 이 첨성대 안에는 12와 이
66, 360이라는 우주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. 제가 왜 우주의 숫자라고 표현하냐면요.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, 한 해가 대략 360일 아닙니까? 그 다음에 한 달이 30일입니다. 근데 우리가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1년을 12달이라고 할까요? 10달이라고 하면 굉장히 편한데 계산하기도. 그건 전적으로 천문학이 결정한 것입니다. 그래서 360일을 30일로 나누면 12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1년이 12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다 그러면 뭐 360도 돌았다고 하잖아요. 그 360은 어디서 왔을까요? 여기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1년이 360일 근처라는 것을 이미 만년 전에도 알았고 그 전에도 알았어요. 그 원시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. 근데 정확하게 지금처럼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런 식으로 알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1년이 대략 360일 얼마일 거다 아니까 그래서 그냥 한 바퀴 뺑 도는 것이 이제 360도가 된 겁니다. 예, 그래서 12나 360 이 근처의 숫자들은 우주의 다빈치 코드입니다. 그러니까 첨성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연히 이렇게 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정확하게 우주의 그 다빈치 코드가 발현되도록 만드신 겁니다. 그래서 더 그 우리 문화 가치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말들은 없으면 좋겠습니다.